그러면 이제 쌀을 물을 뺄 거예요. 여기다 쏟아 부어. 여기는 이제 세게 붓나요? 살살 붓나요? 아무렇게나. 넣고 저 물이 빠지는 동안에 이 물을 끓이고, 물을 끓이고 시루를 불리는 거라고요. 아. 내가 시루를 불려놨거든요. 네. 이게 마른 시루를 찌면 이 시루가 쌀이 갖고 있는 그 수분을 뺏어가. 맛없는 술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생글게 구멍이 있죠. 네. 이 구멍으로 수증기가 올라올 거거든. 그 수증기로 쌀을 익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쌀이 안 빠져가게 여기 보자기를 하나 깔 거예요. 보자기? 네. 이게 마른 것을 깔면 밥이 여기다 다 달라붙어. 얘도 적셔놔야 되는구나, 시루처럼. 네, 네. 적셔가지고 최대한 물을 짜. 다 안 묻은 부분이 있으면 안 돼. 흥! 좋다. 힘은 진짜 세다. 세네. 오케이. 여기다 이제 쌀을 배보자기를 팽팽하게 편다고. 팽팽하게. 야, 이거 쏟으면 대참사겠다. 한 번에 하나 아니면 살살 하나요? 살살. 안 넘지. 밖으로 안 흘리게. 살살. 그렇게 잡으면 네. 이 쌀이 밖으로 넘쳐 들어가겠지. 이제 이렇게 요리요. 아, 그렇게? 쌀은 쌀대로 안으로. 선생님, 저는 이쪽에서 프로라 살짝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손 닿는 부분은 쌀이 됐잖아요. 벌써 박살이 났군요. 쌀 양이 많을 때는 쌀 한가운데를 이렇게 오목하게 해주는 게 좋아. 여기 열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네, 뜨거운 수증기가 가장 큰 구멍으로 쑥 올라오도록. 그런데 이걸 찔 때 위에 솥뚜껑을 덮어. 네. 그럼 여기서 올라왔던 뜨거운 수증기가 솥뚜껑에 부딪히면 반사돼서 됐소인다고 이렇게. 네. 열이 이렇게 확산되지면 그렇죠. 전체가 익게 되지. 완전 이게 옛날 사람들이 했지만 과학이에 찌는 원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 빠지고 이제 이 물이 끓으면 이 위에 올려놓는. 근데 아직 안 끓으니까 여기 항아리 손바닥 이렇게 돼서 대고 있어서 견딜 수 있나. 뜨거운데요? 뜨거워. 견딜만 한데. 아, 견딜만 해요? 잠시만요. 다시. 너 술독수독이 제일 중요하다. 뜨거운데요? 근데 될 수는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피부가 연해서 그런가? 어, 뜨거워. 고마워요. 뜨겁잖아요. 근데 될 수 있는 정도. 대고 대고 못 있어. 아니, 소장님은 지금 찬물 만지셨잖아요. 그치. 근데요. 아니, 방금 찬물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지금 가만히 있다가지고. 그래, 그래. 찬물로 한번 하고. 나 한번 해봐. 오케이, 찬물 됐어요. 자, 그럼 나도 찬물로. 뽑아야도 버티네요. 아, 뜨거운데요? 아, 그래요? 똑같다. 그래도 좀 더 오래 버티긴 했어요. 자, 이제 여 물이 끓어요. 네. 네? 들 수 있겠어요? 아, 들 수 있죠. 들어봐. 슈퍼스타. 손 잡 있어. 옆에서 봐서 수평이 되게끔. 오케이. 수평 잡혔네.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밀가루 반죽을 해서 여기다 붙들러 붙였는데 네. 이제 랩을 이용하면 돼요. 아, 랩 안 녹나요? 녹는 것을 이용한 거, 여기 이용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키만큼, 네. 키리기만큼 이걸 이렇게 공기 빼서 끈을 만들어 주면 돼. 예. 이 자꾸 돌려. 이걸 잡고 여기를 이제 돌려. 이제는 펴서 감아줘요. 이쪽으로 왔어. 오케이. 이제 거기서 끊어버렸군요. 밥을 지을 때는 센 불에서 끓이고 약한 불로 뜸을 들이는데 거두밥을 지을 때는 반대로. 반대로. 중간불에서 찌고 센 불로 뜸 들이고 뚜껑을 덮어서 그냥 이렇게 덮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솥뚜껑을 한가운데 덮어야 돼. 뚜껑을 덮어놓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아. 덜 덮였는지를 알지. 손을 해봐.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여기가 살짝 모자라네. 예민한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들린 쪽이 안 익어. 양각이 안 익어. 아, 네. 한번 만져봐 주십시오. 이렇게 가운데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잘했어요. 어떻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을 재야 돼. 네. 이게 한 마리거든요, 쌀이. 네. 찹쌀 한 마리였기 때문에 한 마리 쌀은 50분을 쪄요. 50분? 네. 방금 1분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그건 쿨하게 넘기나요? 아, 예, 쿨하게 넘기. 야, 너무 꼼꼼하다. 그러고 이제 쉬어도 돼, 잠깐. 익을 동안까지 시간이 있어. 아, 쉬어도 되는 거예요? 네. 자, 가자. 쉬는 타임 동안 보통 뭘 하나요? 안주를 시키나요? 네? 이래야지. 아니, 아까 안 먹은 술을 맛을 봐야지, 쉬는 타임. 맞네. 저 냉장고에 많더라고요. 제가 다 받았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거 하나 이제 갖고 와. 넌 제자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 아, 그래요? 제자는 이런 특권이 있구나. 처음 알았네. 예. 나는 못해. 꿀단지? 나 또 꿀... 그 맨 앞에 있잖아. 있지. 나비의 꿀단지라고. 나비의 그거. 꿀단지? 예. 제일 비싼 거라고 하시네. 손해가 많네. 제일 비싼 거 얼마야? 인터넷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좋지? 어우, 이거 쑥 이거 맛있는 건데? 꿀단지? 향을 맡아봐라. 아, 꿀물이네. 꿀단지라고 써있잖니. 그래서... 약간 산미가 있죠. 건배. 먹고 나서 건배라고 있네 지금. 아, 이거 좋네. 어, 뭐 안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술이 좋으니까 이 안주가 과한 양념이 필요가 없어요. 깔끔한. 난 원래 술이랑 이런 떡이랑 생각하는데 이런 술은 떡이랑도 맞아요. 아니, 그 한자 사진 글자가 있는데. 네. 술하고 제일 잘 어울 궁합이 어울리는 게 뭐냐 하고 한자로 넉자로 된 게 있었거든요. 찰떡궁합. 예. 네. 근데 그게 그 글자가 생각이 안 나. 정말. 근데 아 웃기잖아요, 얘. 제일 잘 어울리는 고민의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잘 어울리는 게 떡이래. 술과. 아 그렇죠. 아, 술과 제일 잘 어울리는 게 떡. 아 진짜 잘 어울려 이거랑 떡이랑. 괜찮네요. 아, 다행히 저 소장님이 술을 안 드시니까 저렇게 냉장고에 술이 충분하지. 저 있으면 벌써 다 먹었죠. 아 좋다. 꿀떡 들어가는데 꿀단지가 그냥. 장갑 끼. 장갑. 소스로 이렇게 밥을 뒤집는 소뚜껑을 열 때는 네. 그냥 열어버리면 내 얼굴에 화상 입고 팔뚝에 화상 입고 큰일 나죠. 그럼 제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아니 정확했으니까 그냥 당겨 그냥 앞으로 당겨. 그럼 저쪽으로 뜨거운 열 나가죠. 그럼 벗겨서 그 위에 수도꼭지 틀어놓고 가요. 자 이거 이렇게 한 바퀴 네, 한 번만 보여줄게. 안 뜨거우세요? 안 뜨거워. 자 주걱지를 실로 바닥까지 찌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 나는 떠서 이쪽으로. 아, 뒤집어서? 네, 끝쪽으로 밀어놓고. 이쪽으로 오케이. 밀어놓고. 네. 요 불을 센 불로 올려주고. 아, 국자 줘. 드시게? 네. 자, 네. 물은 이렇게 뿌리는데. 아, 그냥 밥 위에 뿌리는 네, 거구나. 네. 빨리. 야, 너 진짜 내가 중간에 궁금할까 봐. 아. 그러면 어메, 이제 떡이네. 맛있다. 이제 다시 뚜껑 덮어 줘야지. 왜 이렇게 달지? 아, 완벽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찌는 시간 15분. 15분. 예. 네. 20초 또... 정도 날아갔는데 그건 안 되나요? 왜 그래? 알겠습니다. 왜 그래? 선생님 그렇게 맛있나요? 다 먹었다 야. 흥부가 먹을 밥도 좀 남겨주셨어요. 이놈 떡! 선생님 안 뜨거우십니까? 하나도 안 뜨겁구만.
아까 배운 대로 이렇게. 그렇지. 어, 그걸 기억 잘하는구나. 찌야, 잠깐만요. 할 수 있겠어? 네, 오케이. 너 생각보다 힘 세다, 야. 어, 여기? 네, 그냥 그대로. 아, 자. 우와. 이걸 이제 넓게 펴서. 최대한 얇고 넓게. 얇고 넓게. 네. 선생님, 뜨거워. 진짜 뜨거워요. 어, 이상하다. 아니야. 안 뜨겁다니까. 이 버자기를 찬물로 하면 네. 거두밥은 빨리 식어. 되게 쌀이 좀 딱딱해지는. 그렇지. 뜨거운 거두밥에 찬물로는 딱딱해지는. 이야. 너무 버자기였다. 막걸리 밥 빼놨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응? 옛날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그 양반집에서 수르비 좀 이렇게 거두밥 펼쳐놓잖아. 네. 지금 안방 마님이 안에서 방 안에서 지켜봐. 왜요? 거두밥 이렇게 엄청 먹으니까 아... 집에 하인들이 매시겠어. 아니 뭐 그런 얘기야. 넌 노련님이야. 아, 근데 저는 조금 먹긴 했는데. 뭐 날 뜨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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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뜨끔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맛있네 진짜. 한 40분 식히면 되나요? 이게 온도가 18도 정도까지 식을 때까지. 18도? 어, 선생님 이런 건 제자한테 부탁해 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뭐라든 끓여서 식힌 거예요. 그냥 소금물로 하면 안 된다? 7리터. 7리터. 이게 이제 수비질 누룩이거든? 누룩. 그래서 이 딱딱한 누룩이 빨리 물을 먹어서 저 거두밥에 스며들도록 손으로 주물러 주는 것이 오늘 술 버무리기. 술 버무리기. 네. 오늘 한 작업 중에 지금 이 세 가지 버무리는 작업이 제일 힘들어. 제일 힘. 팍 놓지만 않으면. 너 팍 놓지만 말랐는데 팍 넣어버렸어. 덩어리들만 잘게 쪼개줘. 이제 누룩. 누룩. 누룩 넣어주라. 다 넣을까요? 쌀 8kg에 400g. 쌀 8kg에 400. 이게 주모야. 네. 발효를 돕는 거야 이게. 네. 내가 따라줄게. 한잔하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 사랑이 넘쳐. 고르게 해서 끓여주는데 이 부분으로만 눌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손바닥하고 자기 팔의 각도는 90도가 돼. 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누르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만 눌러주면 되잖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 술 맛있겠는데? 90도. 그래서 지금의 손의 느낌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손의 느낌이 달라. 그걸 나중에 본인이 개취를 해야 돼. 지금 영혼 이탈됐어요. 아니 벌써 힘들면 안 되는데. 아니 왜 저 1도 안 힘든데? 1도 안 힘들어? 소신 발언해도 괜찮나요? 네. 쌀 씻기가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누룩을 많이 넣으면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니. 물을 또 많이 넣으면 이보다 훨씬 안 힘들어. 대신 술이 단맛이 거의 없지. 아 술은 달아야지. 전 부드럽고 달달한 술 좋아합니다. 나도 그런 술을 권하거든. 그렇게 빚어서 마시라고. 그럼 절대 과음을 안 하게 돼. 단맛이 많으면. 아 그래요? 근데 백 대표처럼 저렇게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사람이 빨리 죽어 다. 아니 갑자기 왜 술을 너무 안 드셔도 신경이 죽어가. 어 서로 오늘 뭐... 술에 장사는 없다고. 디스전 하는 날이에요? 아, 어린 놈이 여기 끼니까 참 힘드네. 야, 이 술 맛있겠다. 돌리고. 돌리고. 이거 하다 보니까 취하는데요?
응? 하다 보니까 취하는데요? 냄새가 취하는 알코올 냄새도 나고 그러더라고.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한다. 그래, 그래. 오케이. 맞아, 맞아. 잘하고 있는 이제. 살짝 한 5분만 하면. 물이 지금 없는 상태가 됐지. 네, 물은 거의 없어졌어. 네. 다 흡수된 거지, 거의. 자, 요. 매년품 바닥 나오잖아, 지금. 응? 예. 다 됐어. 어? 어? 그러니까 되었다고. 아, 알겠습니다. 항아리 준비할까요, 항아리? 네. 자, 바가지로 퍼서 담는데 그 양푼에다 문대. 그러면 깨끗하게 떨어진 거 없어요. 어이구, 씨. 예, 막 신경이 돌아가시고 계신 거. 이렇게 살아왔어 진짜. 아까 누룩 조금 남겨놨잖아. 네. 네. 이제 이 누룩으로 여기에 묻은 거 다 닦아낼 거야. 편편하게 놓고 그냥 이거 찍어서 떠. 네. 그래갖고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덮어줘. 가장자리. 이걸로 깨끗이 닦아놔요. 저 중요해. 아, 오염되면 안 되는 거. 여기 묻은 것은 여기는 반드시 곰팡이 피어. 오염돼. 그래서 이 안쪽에까지 가로 찍으면 아예 안쪽까지 이거 하고 고무줄로 여기까지가 마무리. 야, 전통주의는 우주비행 좋다. 야, 와, 술 왠지 맛있어질 것 같은데. 저 저희 집에 이 술 잘 도착을 했고 제가 한번 맛있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럭무럭 잘 잡아라. 지금 이제 이틀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제 이틀 차에 온도를 재보를 하셨으니까 온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 열 탐지기. 로우가 뜨는데? 35.5. 차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살아있니? 친구야, 나 지금 끓어야 되는데? 왜 안 뜨거워지지? 하루를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35도 안 될 것 같은데? 아, 왜 다 로우니? 술이란 건 참 어렵구만. 또 그 다음날 온도를 재러 와봤습니다. 어, 이거 왜 안 뜨거워지지?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아, 술 망했다. 이거 망했다. 어, 이게 그 술도 바깥에서 온도가 38도여야 되는 거죠? 술 바깥에서 아니지, 술 안에. 아, 술 안에서예요? 뚜껑 열고? 아, 늦지 않았겠죠? 지금 한번 열어놓고 재볼까요? 이게 망한 것 같은데요? 보글보글 끓지도 않고요. 아, 밥 됐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일 수 있냐면 우리는 이제 수건을 먹어서 일단 한번 섞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오, 스펀지다. 오, 와, 물투성인데? 아, 이 술이 그렇게 맛있어진다는 거지? 아, 또 한번 술이 얼마나 익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 너무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지는 거 아닌가? 아, 술 많이 올라왔네.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막 뽀글뽀글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한번 백종원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살짝 좀 늦게 되고 있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조금 해서 온도를
눕혀주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이 식으면 이제 내일 또 물을 조금 빼주고 다시 뜨거운 물 한 이만큼 리필해주고 다음날 또 뜨거운 물이 식으면 물 이만큼 리필해주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 틀어주면서 노래도 You and me 끝나지 않을 history 나의 우주가 돼준 우리의 이야기 There is no one else I feel this way I never felt 노래 들었으니까 맛있게 익어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야, 늦잠 잤냐? 아니, 늦잠이라뇨. 사실 제가 그 30분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그런데 왜 알았어? 아니, 주변에 또 선생님 위협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좀 둘러보고 오느라. 말 참 잘해. 아니, 딴 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술 다 됐어? 됐죠. 자신 있어? 아, 됐죠. 엄청 달달한 냄새가 나고 제가 그 한 중반쯤에 찍어 먹어봤는데 살짝 신맛 이런 게 조금 나더라고요. 달달하면서 심은 이게 설마인데 신맛이 나면 실패했을 수도 있고 아 진짜 잘 나오는 술은 살짝 산미 있으면서 달고 되게 맛있거든. 일단 그러면 우리가 숙소 가서 너 갖고 온 술을 짜서 나 제일 궁금한 게 그러니까 술 짜서 짜고 맛보고 맛보고 우리끼리 잠정적으로 정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술을 싸갖고 장 보러 갈 때 가져가서 상인분들한테 요만큼만 싸 그렇지 맛만 보시게 하면 되니까 간 김에 그것도 물어봐야겠다 혹시 BTS 아세요? 아 안다고 백종원 선생 아세요? 아 모른다고 우리 갈 때가 시장이지 그래서 선생님 술과 제 술 둘 중 이제 한 입씩 이렇게 상인분들에게 드리고 어떤 술이 더 맛있는지 여기 펜으로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해서 진 사람이 재료값 내기? 저녁 때 그건 뭐 아니지 음식을 해야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혹시 그 제가 져서 제가 사골국 밥을 이렇게 그 예를 들어 부엌국을 끓였는데 그 맛없다고 막 호통치시거나 그러시는 그러진 않아 다행이다. 안 먹지 그것도 다른 의미로 상처인데 그럴 수 없지 그럼 메뉴부터 짜야겠다 아침 뭐 먹을래? 그 제가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한정돼 있어서 내가 메뉴를 짜봤거든 제가 선생님이 아니라서 저는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메뉴 들어볼래? 내가 짜온 메뉴? 오케이 오케이 감자탕에 감자전에 제가 감자 알러지가 있나 프렌치 후라이에다가 아 기가 막히게 짰는데 아 그래서 그렇게 짜셨구나 아니 일단 우리가 술이 막걸리니까 막걸리 계통이니까 뭔가 전을 해야 되지 않겠니? 전? 전 좋죠 너 두부는 먹지? 두부 맛있죠 들기름에 쫙 두툼하게 붙여갖고 두부? 아니 그만 먹자는 건 아니고 너 고기 좋아하지? 아 고기도 좋죠 그 제가 들어보니까 소뚜껑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뚜껑에 삼겹살? 거기에 삼겹살 이렇게 제가 TV로 봤는데 겉으로 이렇게 그 삼겹살을 두른 다음에 이제 안에 기름들이 다 모이면 거기서 김치를 튀겨내더라고 많이 봤구나 맞아 일단 고기를 먼저 먹어야겠다 아 근데 누구 부르기로 했잖아 너 오늘 심판 누구가 오늘 와? 한 명 부르긴 했어요 제가 또 이제 연예계에 입문하는데 그 제 영감을 줬던 누구? 씨라고 배우 중에 오 배우? 어제 연락 왔길래 형 내일 뭐 하세요? 이랬더니 나 내일 아무것도 없지 형 술 먹으러 오실래요? 괜히 전화했다 걸렸구나 그런 느낌이죠 내가 듣기도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게임도 되게 좋아하는 형이에요 아 그래?
일단 가시죠. 저 술맛 궁금하긴 해. 네 술이? 네. 좋아. 선생님 술맛도 궁금해. 야 얘는 뭐예요? 얘 그 제가 만든 캐릭터인데 얘는 이제 옆에서 얘 아까부터 와 있었어? 얘를 제가 그 앨범 하면서 좀 더 앨범 활동을 재밌게 하려고 얘를 앨범 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얘 시선으로 또 뭔가를 찍고 할 거라. 네 벽이에요? 네 벽이에요? 병이요? 벽에. 병이요? 벽에. 베개? 어. 충청도 출신이구나. 아니요 얘는 그냥 그 인형입니다. 인형. 캐릭터? 제가 만든 캐릭터예요. 이름이 뭔데? 웃더라고. 우주 떠돌이라고. 그 아 우주 떠돌이? 네, 우주 떠돌이. 아니 풀어서 하니까 괜찮은데 우주 떠돌이 멋있는데 그걸 약자라니까 없어 보인다. 웃더. 원래 캐릭터 이름이면 별 볼 일 없어요. 멋있는. 아 그래? 네. 일단 뭐 데리고 가자. 오케이. 웃더. 가자 웃더야. 내가 네 앱이다. 네가 내 앱이다. 까지만 나와도 막 시골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이 강화도 시골이지. 눈밭이 많네. 제가 그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다음날까지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생각해보니까 한 3시간 지나면 물이 다 식잖아요. 그래서 찬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돼버렸던데요. 괜찮아. 다음날 가보니까 엄청 차가운 물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불에 덮어놨어요. 혹시 그 술통 그거는 뭐였지? 술통 그 이름이 뭐였죠? 오크통? 네. 오늘 그래서 오크통 조그만 걸 하나 갖고서 재미삼아. 네. 이런 식으로 오크통 해놓으면 그러면 네가 이제 먹으면 오, 그러면 진짜 오크통 사서 오크통에다 담아놔야겠다. 술 틈틈이 만들어서 이제 이러면 되지 네가. 내일 증류해서 이제 그거를 거기다 담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 맞다 증류주는 저렇게 담으면 오크 색깔이 나겠구나 이제 인식할 수 있게. 증류가 그렇게 빨리 돼요? 증류는 쉬워. 저 술 갖고 끓여 갖고 똑똑똑 떨어지는 내 증류기도 갖고 왔거든. 손가 손으로 이렇게 찍어 먹어봐도 이제 증류주가 탁 되니까 이게 발효주하고 증류주하고 확 달라. 오 여기 진짜 이쁘다. 되게 개성 있게 꾸며놨네. 오 여기 집들은 다 개성이 있네. 야 이 집이 이거 딱 멀리서 보니까 딱 이 집일 것 같더라. 정말 큐트한 집이네. 기와 색깔이 되게 잘 녹이네. 오! 하늘에서 열지 말라는 개신데? 이게 말 그대로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된다. 맞아. 아니 마셔봐야 한다. 마셔봐야 한다. 이제 이거를 마시는 거죠? 오, 냄새는 죽이는데? 아 죽인다. 어이 진짜 맛있다. 와, 와. 야 한 번에 만드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1번이 제 거, 2번이 선생님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왜 한다 했지? 됐다 됐어. 야, 내가 시장에서 뭘 바라냐. 아이돌이 따로 없네. 아이돌이 따로 없어. 아니, 그럼 그냥 드셔보시고 어떤 게 맛있는지만 얘기해 주면 돼요. 뭐가 더 맛있는지.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 아빠요? 네. 네. 1번부터 한번 맛봐 주십시오. 어 이게 아주 이상적인. 박빙이네 박빙이요. 야 그만 가자. 안 되겠다. 불리해진다. 왜? 네, 다 알겠지만 난 설탕 넣은 건 없어요. 설탕 안 넣었어요. 응? 에이 선생님이 설탕 안 넣으면 대한민국에 누가 설탕 넣습니까? 야, 너 술 같이 담아봐서 그래. 술에 누가 설탕을 넣어. 아, 제가 선생님 술 담는 것까지 못 봐가지고. 시끄러워, 너...